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수열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에 한번 안내를 들었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 전에 안내 들었던 그 자녀 세대 한 세대는 아직 남아있고 복층이 하나 또 해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복층을 한번 안내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차 한번 좀 간단히 안내 드리고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은 이렇게 1층에 필로티 구조로 100% 주차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게 겹주차는 전혀 없어요. 일렬 주차로 굉장히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투룸 오픈형 복층을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은 폴리시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신발장은 이렇게 6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발장이 6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의 신발을 보관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하부장에는 우산 보관함도 되어 있고요. 신발장 밑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부띠용 시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사면도 슬라이딩 도어 블랙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가장 먼저 주방이랑 이렇게 거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거실 뒤쪽은 해서 방과 욕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우선은 거실이 굉장히 밝고 넓고 앞에 이 뷰가 보이시겠지만 굉장합니다. 뷰 정말 끝내줘요. 너무 좋아요. 정말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실도 굉장히 넓고요. 너무 좋게 나와 있어요. 주방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조, 디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대형 주방 환기창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냉장고 놓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냉장고 자리가 한 칸밖에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느낌을 주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다용도실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쪽에 김치냉장고를 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또 바닥 청소하실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이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오시면요, 상부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공간이 좋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또 되어 있어요.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나눠서 많은 양의 주방용품을 보관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삼국국탑 하이라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식기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 밑에는 전자레인지와 밥솥 놓는 공간까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싱크볼 또한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주방창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실 위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실링팬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픈형 복층이다 보니까 위쪽도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가 첫 번째 방, 이제 안방으로 쓰실 공간인데요. 안방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선은 창문이 양창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개방감 정말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안방에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창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멋있네요. 진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욕실 한번 볼게요.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 들어오시면요, 우선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욕조가 준비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대는 아니지만 욕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옆에 코너 선반 그리고 욕실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도 보시는 것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욕실 청소하기 편하게끔 스프레이 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너무 마음에 듭네요. 보니까 그럼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방 왔는데 여기 사이즈가 안방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두 번째 방 사이즈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하고 비슷해요, 거의. 아까 거실에서도 굉장히 고운 그 숲조망이 보였는데 이 방에서도 똑같아요. 조망이 숲조망 그대로 보입니다. 양쪽이 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어디서 보셔도 굉장히 좋은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에도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준층 아래층에도 욕실이 두 개 있어요. 안방에도 욕실이 있었지만 여기도 욕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들어오시는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뭐 고급 호텔에서만 볼 수 있는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옆쪽에 코너 선반까지 되어 있고 이쪽에도 환기창이 넉넉하게 대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하고 양변기는 뭐 안방에 있는 부부욕실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프레이건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욕실마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복층으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올라가시기 굉장히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난간의 손잡이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계단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서 올라오는 것도 아무튼 힘들지가 않아요. 안으로 올라오시면은 이쪽에 싱크볼이 우선 싱크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층 위에도 또 욕실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샤워하시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 공간입니다. 욕실이 총 3개예요, 3개. 복층 사이즈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유있고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층고도 높기 때문에 서서 걸어 다니시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죠. 복층 위에서 보는 이제 아래층 뷰인데요. 오픈형 복층의 장점이죠. 굉장히 넓게 잘 보입니다. 정말로 너무 좋아요, 정말로. 네, 복층에 이런 식으로 또 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공간도 넓습니다. 그리고 이 방 아래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뷰가 굉장히 좋죠. 뭐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 누워서 저기 밖을 보신다면은 정말로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정말. 아, 정말로 그림 같은 집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방까지 전부 안내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집에는 또 이렇게 외부 테라스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분양 가격에 이런 그림 같은 집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 같아요. 테라스로 한번 나와 볼게요. 테라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지? 굉장히 넓어요. 테라스 밖에서 보시면은 이 숲조망은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앞에 보이시는 이 파라솔, 이 테이블은 그냥 나중에 좋은 걸로 바꾸면 되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시면은 여기도 테라스 청소하시기 편하게끔 스프레이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닥은 나무 데크가 깔려있기 때문에 따로 뭐 손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라스가 저기 안쪽까지 깊게 되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넓게 테라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집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로.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기준층의 방 2개, 그 다음에 복층의 방이 하나, 그 총 방 3개와 화장, 욕실 3개가 있는 현장을 안내해드렸어요. 분양가는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